소중한 나찾기 나연구소 오경환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1인 기업 김희한 교수님 83기 프로 8기 수료했고요. 공식 멘토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제 사무실에 일요일인데요. 정말 열정적인 대표님들이시죠. 105기. 네, 우리 105기 대표님 인터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해보실까요? 네. 저는 자동차 엔지니어. 카메라. 엔지니어고요. 실력 만큼은 뭐 연마해서 제 나름대로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실력. 주로 이제 그 우회와 대표님을 뵙게 되는 게 오늘 두 번째 만남이고요. 네, 오프라인에서 두 번째 뵙죠. 주문으로는 많이 됐었고. 네, 주문으로는 이제 자주 왔었고. 전화로도 간간히 했는데 전화 많이 하시죠? 술 먹고 밤늦게? 기운 빠질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전화 통화했고요. 그래서 그 김영환 교수님의 스케줄을 해서 오늘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인터뷰인데 기대됩니다. 과제가 인터뷰인데 기대하고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이고요. 지금 용산에서 살고 있고 남편하고 25살 된 딸아이, 작곡가인 딸아이 이렇게 해서 작곡가. 예, 그리고 저는 이화여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사업체는 잉글리시 부모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초대해 주신 우경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오늘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나영이고요. 이번에 1인 기업 105기 신청했는데 사실 따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독서 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경아 대표님 뵙기 위해서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경아 대표님 1인 기업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 같아요. 컴퓨터에서.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김 이사님은 고민이라서 제가 안 되었죠. 제가 두 분 제가 책을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뭐 책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보셨는데 좀 느낌 어떠셨어요? 저 책을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네. 우선은 블로그를 블로그도 모춘 게 7,300개. 아, 7,300개 계산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블로그를 올리시고 그 블로그를 다 썼어요. 썼다는 게 물론 한꺼번에 쓰진 않았겠지만 4년 7개월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썼다는 게 참 진짜 제가 블로그를 저도 블로그를 쓰는데 블로그 하나 쓰는 건 진짜 오래 한 시간씩 걸리거든요. 하나 쓰는데 한 시간씩이나 걸려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우경아 대표님처럼 열심히 꾸준히 해야겠다 그 생각 많이 하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표님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저기 카톡방 그 왜 단톡방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거기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경아 대표님을 한번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경아 대표님이 직접 저기 한번 하시는 강의도 한번 들었어요. 어떤 그 1인 기업 아니 1인 기업 말고 나 뭐지 나 연구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그 강의 한번 들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잘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성실을 해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사실 하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성실하기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만남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을 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영이 대표님. 아, 저도요. 아, 저는 당연히 책 두 권 다 읽고 블로그 다 보고 왔죠. 아,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는 되게 솔직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할 텐데 지금 독자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저를 아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네.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우겨라 대변이 글을 읽고 첫 번째 무료보다 유료로 강의를 들어라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도 여러분들 오시거든요. 오셔서 정말 저는 막 세네 시간을 허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유료로 정확하게 듣고 네. 그래서 우여 대표님도 퇴직금 6천만 원 있었지만 아마 그 책에 나온 그 비용보다 아마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료 사이트 내가 원하는 유료 강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돈을 내고 들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해서 그게 맞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고 글을 쓰긴 하거나 나하고 맞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읽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새끼쳐서 또 다른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이분은 정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2년이지만 저는 10년을 남들이 10년 한 거를 이분은 2년 동안 그 엑기스로 공부를 한 거다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료 강의를 들어라. 두 번째는 그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를 해라. 끝. 고맙습니다. 김의사님 말씀하시죠. 우영아 대표님 중강의를 들었는데요. 내용이 이제 우울증 극복 이게 마음이 와 닿는데 어떤 시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네. 여자,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한 분들의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우울증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색하다가 그런 부분에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타고 왔었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우울증 극복하려고 이게 어떤 시도를 해보고 성공한 이제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적용해보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 우울증 극복은 별도의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경아 대표님은 그 방법으로 해결했지만 그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제 스토리가 역전된 기분인데요. 원래 인터뷰를 당해야 될 분인데 네, 당하는 기분. 당하는 기분. 보통 이제 멘토분들 어제도 만났지만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이 수업 때 내용이 질문을 당하지 마라. 아, 그랬거든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질문을 하러 간 상황에서 질문을 당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우리 주선을 주도권을 잡아서 질문을 하는 바에 우리한 대표님의 그 질문을 네. 끝에서 네. 끝까지 네. 파악을 네. 해야 되는 아시죠?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상대이니까 진짜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편하게 준비된 질문들 있으면 네. 혹시 편하게 조금 질문을 센 것만 있는데 흔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 말고 정말 서로 도움될 얘기들 진실하게 간단하게 그 제일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오늘 스케줄 오늘이요? 네, 스케줄 표가 있네요. 스케줄표 여기 다 지금 붙어 있고요. 월화수목금 시간대표 다 짜져 있고 오늘 아침에는 7시 반에 매주 수락산 가거든요. 오늘 23일차 다섯 번 수락산 등산 갔다 왔고 지금 뭐 샤워한 뒤 일로 왔었고 지금 2시에 인터뷰 있고 오후에 전자책 강의하시는 분 약간 피드백 좀 해드려야 되고
8시에 저희 신만연합방이라고 8시에 주문회의가 있고 9시에 나영부서 프로그램인 남이강 또 진행이 있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주말이니까 좀 이렇게 헐렁한 건가요? 아니면 헐렁한 거죠. 평소 주일에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루가 평소요? 똑같아요. 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수락상 일어나는 시간은 저는 보통 아침 그 새벽 기상은 저는 안 맞아서 안 하는데요. 한 8시, 7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의외로 늦잠 주무시는지? 늦잠 자죠. 저는 모닝 미라클이 사람 반바다 해봤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일어나면요 다른데 뭐 카톡방 보고 이제 아침 인사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장운동이나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스트레도 좀 하고 발끝치기도 하고 우리 아놀드에서 배운 거 뭐 발끝치기 하고 장운동 심호흡 좀 하고 아침에 똑같이 뭐 씻고 출근하고 네, 카톡방 인사 좀 하고 제 방에다가 그러면 일주일 계획표 중에 제일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다 똑같나요? 아니면 어떤 하루는 네. 더 이렇게 과정이 더 많나요? 요즘에 주로 보니까 월라수목금 일정이 다 있어요. 월요일은 저녁에는 저희 저녁에 그냥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 저희 협회 릴레이 특강, 화요일은 독서 모임, 수요일은 지금 소마토리 과정, 가끔 목요일은 좀 빌 때가 있고 금요일은 전자책 강의, 토요일은 그대로 틀리고 일요일은 뭐 남이강이라 회의 그 일주일이 풀로 잘 그린 시간을 또 제 강의 또 집어넣고 개인 강의 거의 되게 시간 알차게 잘 쓰려고 집중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양립.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남는 시간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보너스 시간이 30분이 주어졌다. 그러면 무얼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걷고 싶어요. 요즘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뭐 수락산 매주 한 1시간 좀 걷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요즘 한 보통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산책이나 이런 것들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30분이면 잘 들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시간 낭비 없이 사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멘토님이시고요. 근데 인기도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인기도는 좀 그닥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럴 수 있죠. 그걸 상승하고 하려면 그 이렇게 루틴을 좀 짜봐야 되잖아요. 생각해서 인기도. 인기도. 나 김영환 교수님의 카페에서 그 멘토들의 인기 상승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는지? 네, 맞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그런가 해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분 성함을 알리기가 다른 사람들은 거의 지금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나영부소랑 그 우경화라는 이런 이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대성. 저희가 인기 많으면 충분합니다. 못하는데. 대표님이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출판사도 하시고 작가도 양성하시고 또 그림 부분도 또 하시고 많죠. 굉장히 많으신데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최초에 시작한 그 이게 무엇인지 또 그 여러 그 과정들 그것들이 어느 하나를 성공함으로써 그걸 토대로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렸네요. 왼쪽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거에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나연구소가 진행하는 자기발견, 자기사랑 요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책 출판 있죠. 책 출판은 뭐 전자책, 공저, 개인저서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작가 내기, 책 내기, 네이버 인물 등록하기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1인 기업의 성공이라는 세 가지 갈래가 있고요. 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영구소가 시작이었죠. 일단 나영구소가 정말 제 안에서 운명처럼 사명에서 꺼내어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나하나 어떤 뭐 귀인들과의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 또 저의 또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한
교육들, 뭐 다양한 경험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게 시작은 나연구소가 시작이었죠. 나연구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 제가 서른 후반 때 제가 직장 생활 한 15년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았는데, 서른 후반 때 되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미래는 불안하고 방황시기에 온 거죠.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시기가. 그때 제가 깨달은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가 회사를 그만 다른 거 싶은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항상 가기 때 하는 말인데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싸는 일이, 이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죠.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글을 써야겠다. 이게 17년도 5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책 9의 추월 차선을 보고 깨달았죠. 생산자가 되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블로그를 만들었죠. 그때부터 매일매일 질문하고 관찰하고 글을 썼죠. 전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너는 누구이냐? 나도 모르겠다. 블로그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10가지 써서 발행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뭐 자유로운 모습, 행복한 모습, 자신감 모습 발행하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왓칭이라는 책을 보고 관찰 기능을 알게 됐어요. 마음 관찰. 생각, 마음, 감정의 관벌성이 관찰 대상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어떤 관찰이라는 거는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니까는 내 생각, 마음, 감정이 분리가 되는 거죠. 대상이니까.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지만 했죠. 내 생각, 마음,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들 글들을 많이 적었죠.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새로운 기다림이 보이는 것들. 늘 시선이 밖으로 향하던 게 안으로 바뀌었죠. 나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됐죠. 하여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1년 정도 이런 작업을 계속했죠. 질문하고 관찰하는 글들을 한 1000개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면 나연구? 나연구소? 그때부터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생겨졌어요. 한 3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를 나연구소 썼는데 정말 신기했어. 왜 이런 이름이 나한테 왔지?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나한테 온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연구소가 계속 커갔고, 이제 재작년에 3월 말에 퇴사하면서부터 사업자를 내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용환 교수님 수업을 멘토님이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프로. 네, 프로 단계까지 가셨는데 우리 한때 220만 원이었죠. 지금 더 올라서 300? 그 교육 과정에서 그 교육생들이 알아야 될 최고 그 가치는 뭐라고요? 최고의 가치요. 프로 과정 들을 때. 끝까지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네. 저는 멘토지만, 아니 멘티지만 이제 1단계 부분이잖아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꼭 이렇게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으셨는지. 저도 그 과정에 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할 것도 많고 하는데 그걸 100% 다 소화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션은 달성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100% 다 소화하진 못했는데, 프로도 그렇고 결국은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그를 삶에 적용을 하니까 다 제게 되었었고, 결국은 배운 거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남는 건 사람이 남더라고요. 물론 교육받은 건 다 물론 자기 활용에 나르지만은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 우리 전체 동문들, 또 프로 동기들 지금 되게 영향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는 정말 인맥이 형성되고, 또 지금 오셨듯이 계속 우리 같은 동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뭐 배운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느냐, 그것도 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그게 필요하냐 필요냐 이런 거에 차이도 있겠죠. 정말 내가 당장 지금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말 나는 이제 남아 있어 이런 마음까지 다르겠죠. 나는 정말 절실해 그러면은 다르고, 기능사가 지정이시니까는 바로 경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잖아요. 성적으로 그런 성과를 뛰어날 수가 없겠죠. 아닌 분들은 더 많이 나겠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엄청 지루하셨죠? 제가 지루해요.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영화대표님은 송년회 때 뵙고 진탄이 이제 제가 수능 때 뵙고 이영화 대표님도 이제 약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친밀감 그 전에도 이제 주문을 몇 번 뵙기 때문에 그 얼굴을 일단 뵙고 대화도 주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질문도 예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어제 정찬우 대표님 뵀는데 질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잘 모르니까. 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지루하다 이 뜻. 네. 그거예요. 저도 어제 지루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네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 질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주문이라도 질문을 좀 해보고 그래야 요약이 돼서 질문도 예리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가 거기에서 예, 예,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고 왜냐면 저는 이제 어제 똑같은 건데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니까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5시간 동안 수다 떨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감정을 느꼈고요. 이제 저는 갑작스레 보내주신 그 책이랑 이렇게 해서 예의상 저는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제가 밥도 2, 3분 안에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밖에 없거든요. 사실 24시간 동안. 그런데 그래도 나는 저는 예의를 1번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강의 이렇게 오면 제가 뵈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2시간 동안은 그거를 읽은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직접 모르니까 제가 대화할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학원 어학원은 3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양성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표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아무튼 천차만별인데 제일 궁금한 거가 정말로 잘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 가르쳐서 열 개를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대표님 얼굴을 빛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숙제도 못 따라오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불만이 또 엄청 많아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오는 경우도 어느 정도 당신이 유료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 이렇게 추려져서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나보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주변의 평가도 좀 이제 과정도 1년 넘게 해오면서 몰라 제 차량이 물론 주변의 자타공이지만은 그런 불만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네, 물론 전자책 과정을 한다고 다 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책이 못 나오는데 그 보면은 다 본인이 바빠서 돈은 냈지만 관심이 없어서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그런 분들 말고는 거의 다 책이 다 공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전화하고 문자 보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안 써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한두 분도 이제 챙겨보죠. 왜 책 안 쓰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 기다려주는 거죠. 내가 좀 쓰겠지. 그렇게 하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또 제가 책을 내는 게 그분들 자극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보여주는 게 그분들이 아, 나도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나머지는 기다려야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다. 한 개예요? 예, 저는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맞아요. 질문지 없이 2시간 동안 봤는데 딱 질문 한 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게 됐다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이해를 하니까 질문이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다 질문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분이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처음에 궁금했다가 그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그것도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됐어요. 책이 효과네요. 책이 효과. 네,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 10월에 저희 원석을 스스로가 평가하셔 가지고 보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많이 예쁘죠? 많이 예쁘고 참 감동, 감사, 감사입니다. 대표님, 저는 언제 가장 큰 보람 느끼시나요? 보람이요? 너무 많아서 참 짓기가 어려운데 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 원호도 되게 적혀있죠. 고개 성장으로 잡았는데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책에 나오고 나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이런 것들도 보람이 있고 저의 지금 모든 하는 거에 제일 우선 가치는 제 자신의 성장과 변화거든요. 하고 다른 게 이게 진화하고 성장하는 저를 느낄 때 제일 보람이 있죠. 질문 그리고 또 하나 됐는데요. 제가 저도 전자책이나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쓰고 싶고 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제가 무슨 시를 쓰기는 다 썼는데 시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시를 노트에다가만 다 써놔가지고 아직 저기 컴퓨터로는 아직 작업을 하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려서 네. 그걸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받을 수 있고 그것도 ISBN 발급받아서 전자책으로 출판하고 작가도 내비물도 작가로 하시고 다음에 두 번, 세 번 또 드시고 종이책 공조 한 권 내시고 개인저서 하시고 원래 말까지 충분합니다, 시간. 저도 자, 전자책, 종이책 공저, 개인저서 12월 말까지 미션입니다. 미션이네요. 과제가 또 생겼네요. 두 분은 원래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요 앞에서 만났어요. 우리 백옥이 화면에서만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하니까 조금 그래도 중으로 한번 뵀으니까 친밀한 거지 어디 여기 또 구경하고 있는 아니 백옥이가 중으로 보여요? 백옥이가 중으로 보여요? 네. 저 봤어요? 안 봤죠? 뵀죠. 그건 블로그에 혼생 시간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마스크 써도 이게 마스크 써도 얼굴 다 보이지. 45명 중에서 혼자 하는 사람 10명 뿐이었다. 아, 45명이죠? 45명 중에서 혼생 안 올린 지 지금 한 일주일 넘었어. 아, 지금 배고기가 45분 혹시 동기분이신가요? 네. 많은 저희보다. 이분은 교수님이 대박이네요.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66만 원 곱하기 40. 아니야, 45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뭐죠? 중간이 말고 중간. 저는 지금 106기도 있고 다시 분은 재수강이 한 10몇 명 되는 그러니까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산 딱 하시네요. 사업가셔. 능력자. 그 대표님은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데 그 수입원 퍼센트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죠. 저도 아는데. 어떤 걸요? 부산은 나 이거 글쓰기 30만원 곱하기 20. 아니 금액은 여기 지금 그 녹화 중이라서 금액은 얘기하면 금액 얘기해. 그럼 자세하게 얘기해줘. 퍼센트로. 아니 대표님 그 나영구소에 제일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글쓰기 뭐 그죠? 일단 제 목표가 월 1,000만원이잖아요. 제가 월 1,000 전략을 세워놨어요. 지금 제 프로그램 중에 제일 고가가 평생이면 300만원짜리예요. 자, 내가 월 1,000 벌기 위해서는 제일 큰 거 먼저 한 달에 한 명, 평생을 한 명 모집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공저를 하거든요. 자, 공저를 매월 한 개 하면은 저한테 남는 게 한 조금 가감해서 600 정도 남단 말이에요. 그러면 900이죠. 기타 뭐 전자책 강의, 개인 강의, 자동화 수입하면 1,000만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매번 이거의 플랜을 짜는 거죠. 어쨌든 한 달에 한 명 생활을 모을 거고 한 달에 공주를 쓸 거고 강의를 하면서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다 짜놓은 상태고 저희 모든 에너지 그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뭐 1,000만 원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보시면은 제일 비중 중에 작년까지는 제일 큰 가구 첫출판이었어요. 왜냐면 공저랑 뭐 전자책 뭐 기사 등등 하면은 만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컸고, 앞으로는 나연부서에 좀 비중을 키우려고 해요. 등생의 문도 그렇고 정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굳이 비율을 잡으려면 올해는 뭐 나연부서가 한 30,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 30, 기타 40대 저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6월 10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직장인 때는 정말 꿈의 숫자고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제가 5월 달에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된다는 걸 누구나 다 될 수 있구나. 물론 자기 암시, 뭐 전략 다양하게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죠. 나는 정말 5천만 원을 벌 수 없어 그러면 영혼이 안 되고, 나도 벌 수 있어, 벌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해지면 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월천상호라는 모임도 만들었고 월천국도 만들었고, 그 다음 단계가 5억 그룹인데 단계별로 다 진행을 할 건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기타가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타에 집중 그 수익원이 있는 건가요? 그걸 좀 요즘에는 제가 좀 관심 갖는 게 자동화 수입이에요. 우리가 직장인처럼 내가 뭔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는 구조면은 1인과 2차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저도 뭐 강의를 하고 뭔가 해야지 뭐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직장에 날 바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자동화 수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네이버 포스트 이런 건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걸 한 게 있고, 전자책 판매 수입이 있고, 영상 판매가 있어요. 제가 잉클도 도전을 했는데 거기도 그게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이 금액이 작지만 그건 누적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은 줄어드니까 비중이 예쁘게 돼서 자동화 수입 나올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을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책 판매, 뭐 네이버 같은 그런 광고 수입도 있고, 영상 판매 이런 것 세 가지 해서 제가 지금 잉클에 두 개 찍고 다음 주도 하나 찍을 건데 그런 거에 집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링크 단어가 생소한데 잉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요즘 영상 판매 플랫폼 되게 많잖아요. 뭐 플렉스온 이런 같은데, 뭐 잉클이라는 데는 우리 유명한 유튜버 다니쌤님 혹시? 네. 그분이 만든 4050 강의 플랫폼이잖아요. 잉클. 잉클. 네, 잉클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 영상을 찍어놓고 이제 판매되면 수익이 들어오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거기 영상이 지금 저렇게 두 개 올라가 있죠. 강사분들이 올리는 계속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찍어놓으면 평생 동안 잉클에 나가지 않는 이상이 있어요. 강의 집에서 골반을 네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뭐 플레이스 이후 뭐 많죠. 좀 영상 판매하는 데들이 많죠. 직전에 다니면서 네 부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만들기 위한 루틴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많겠지만은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그것도 네. 뭐 일단 중요한 건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게 나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꾸준히 하는 게 잘 맞았었고, 만약에 제가 다시 장인으로 돌아간다면은 책을 쓰고 싶네요. 한 달에 한 권씩이든 전자책을 계속 쓰면서 책도 판매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시면 다 해봐야죠. 재밌게. 제가 그런데 재밌게 하는 방법은? 제가 뭐 강점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강점이 꾸준함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4년 7개월 동안 블로그를 15개씩 매일 쏘 사람이 없죠. 전 세계 다 없을 거예요. 하게 봤어. 과연 나의 부담은 뭘까? 딱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이제 간절함이었었고, 둘째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재미. 좀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나를 알고 싶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저분 같은 맥락이고 간절함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무것도 인생 후회 없이 그런 목적이 있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매일 그 글을 쓰고 내 글에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요 세 가지가 정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기계이지 않나. 정말 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꾸준함이더라고요. 저희
거를 실천함으로써 초인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나연구소 초인 프로젝트도 진행하지만은 제가 나연구소 본방에 출근하자마자 셀카를 찍어서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딱 하고 올렸는데 그 다음날 또 못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다음날 계획이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분은 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1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바로 뭔가 하는 바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저도 어제 감동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헛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이걸 열어보는 순간에 기절했어요. 아, 이런 분도 있다. 아,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뭐 헌신할 수 있는 게 없나? 아, 이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처음이잖아요.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게. 근데 멘토 해줘. 근데 아, 나도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는 애초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저는 목표가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네. 남들 따라가기는 힘들고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라는. 나만의 속도가 당연히 중요한 남에 대한 장점만 못하면 돼. 따라가려면 지쳐요. 지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 지금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야이 많아서 많죠. 예, 많아서 아 이거 괜히 나밖에 없어 그러고 그래. 아니야 그래도 해보자. 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숙제가 강의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기다려야겠네요. 저기 교수님도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광고해야 되고 밑에가.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숙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조라고. 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기술 자동차 쪽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그 분야의 어떤 고수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하나를 파고들기 위해서 집에 가서도 생각하고 출근길에도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수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다른 데 방문을 몇 회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한 가지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느 한 가지 능통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뭐 능통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옆에 우리 동료 배우기 동료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이번에 교수님 뵙고 느낀 점은 그때 당시에 딱 느낀 점이 왜 보수입이 필요하냐, 왜 돈을 더 벌려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36년 경력을 왜 망각하고 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생겨야지 다른 걸 하려고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가 이제 전기차 나오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축소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효석 박사님이 그 부수입 생기는 그 사업들을 보게 됐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본방을 최초로 한 게 말고 다른 부분 때 김효석 박사님 그분의 사업 내용이 빨래방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인 빨래방이잖아요. 사람 필요 없는. 물론 이제 임대료 이런 것들은 나눠있지만 그리고 그 전에 동호회 활동하는 중에 그분들도
어떤 분이 빨래방을 하겠다고 창업을 하더라고요. 빨래방이란 게 뭐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이제 굉장한 최대의 장점이라서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교수님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세하게는 저를 어떻게 교수님을 알아요? 그냥 딱 드러난 모습, 하는 행위, 말하는 투, 말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영환 교수님은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왜 이제 36년의 경력을 버리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36년 경력을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취득한 원리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래방을 하더라도 그 노하우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빨래방을 하든 요즘에 이제 관심 분야가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무인으로 운영이잖아요. 우리 동네 한참 레거리3 패스하려고 한 달 동안 끊어놓고 저녁마다 태그를 그쪽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야 시설이 좋구나. 네, 시설 장난 아니겠어요. 문제는 방음이 문제더라고요. 떠들지도 못하고 컴퓨터 자판기를 쓸 수가 없어요. 타자기. 옛날 타자기죠. 지금 컴퓨터 자판기. 노트북을 가져간다 하면 키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키보드 소리가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완할 점이 그런데요. 네, 장점은 생각하시는 게 다른가? 저도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왜 그 소리 내지 마라? 왜 어떻게 보면 이어폰 끼고 꼭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선해서 사업화할 수 있다고 봐요. 정부도. 그러니까 그거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 못하는 부분이죠. 네. 그 영업. 아,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차 쪽에서 원리를 파악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생각을 멀뚱하게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런 단점이 저도 보이고. 저도 그 김영환 교수님 얘기 듣고 그 생각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충전을 좀. 그러니까 어느 맞아요, 한 맞아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 그런 단점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보여요.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동의합니다. 또, 우리 고객들이 자동차를 고치러 오지만, AS를 갖다 오시니까, 불만이면 이만큼 차가지고, 왜 차를 있다고 하는지, 이런 감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리 파악,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인기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드러나는 게 이제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원리 파악을 적용해보면 시스템을 구성해서 돈 들어오는 시스템 그 다음에 1인기업을 세우는 시스템 그거를 대분류로 하고 그 다음에 실천사항하고 소분류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과제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술 한 잔 먹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애 엄마하고 다투는데 떨거렸거든요. 아빠 때니까. 방음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바닥이 무슨 소리가 동전 하나만 딱 떨어져도 울리는 바닥이 네, 소리가 나는 그 마루제 전 주인이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한답시 소리를 이렇게 뭐 바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조그만 뭐 허리띠 버클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층간소음보다도 바닥재의 재질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예를 들더라도 전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음까지는 생각 고려 못한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뭐 한 가지를 실천하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네토님들이 늘 하는 거니까 작은 성공을 맡기게 해봐야 큰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나온다고 늘 강사들의 통일된
내용이 그림. 그림 그림도 저도 그림 그리는 거 독학으로 해보는데요. 잘 그린 날은 기분이 엄청 좋아요. 엊그저께 하나 올렸는데 진짜 막 귀신같이 그렸어요. 스케치 모자 쓰고 영화 이렇게 장면 스톱해놓고 그렸고. 네네. 네. 그걸 떠나서 못해도 늘 해보는 거 이게 맞아요. 근데 작심 3일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살아온 길이 마음먹은 대로 이제 실천을 못하는데 우경화 대표님의 실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실천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 근데 저는 미루거든요. 이제 청소도 미루고 설거지도 미루고 설거지도 또 이제 제 담당이니까 제가 안 하면 또 많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집에 오면 할 일이 많지만 피곤한 관계로 미루죠. 그 미루면 이제 쌓여서 죽기 전에 죽는 날 후회가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맞아요. 중간에도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 배운 걸 다 실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죠. 감사합니다. 어제하고 완전히 땀 흘려서 앉아있구나. 아, 그래? 어제나 이런 분이 아니었나요? 어제는 대화를 안 하시는 사람이죠. 아, 어제는 듣기만 하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동의 화제가 없다 보니까 가족도 저희 가족도 공동의 화제가 없어요. 공동의 화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자가 있으면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호응도.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안 들어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집에 계시죠? 우리는 어제 나와서 안 들었어요. 여기까지. 상남자. 만나는 간간이 그런 스트레스가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렇게. 아 제가 시간을 제가 집에서도 항상 공부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이 두 군데로 옮겨 다녀요. 오죠. 근데 그 직장 시간에 제가 막 이런 거 보고 내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러고. 그러고 나서 잠자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다 제 책임이죠. 제가 알죠. 저랑 비슷하네. 너무 미안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 선생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제 말씀도 안 하시고 뭐가 막 아침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에 뭐가 안 맞았어 어제. 아 저 어제 막 그 저기 뭐죠? 그 신용카드도 분실하고 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처음 시작할 때. 못 찾으셔가지고 한참 막 30분 동안 거리에서 이사 간지를 몰랐어요. 경찰도 멘토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이사 갈 때 말하시는 거죠. 이게 가셔가지고 막 혼자 친한 척 하시면 안 돼요. 거리에서 혼자 거리에서 가까이 가시고 혼자만의 생각이 있고 나는 친한데 멘토님은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사 간지를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았나요? 친하지만 이상하지 몰랐던 걸로 생각했어요. 네,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본체도 있고 수룩하게 알리고 좋게 생각하세요. 아 알려주는 건 깜빡했구나. 맞아요. 네, 이제 다 두 분이 바쁘시니까 이렇게 보면 관심이 그쪽 카페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못 보신 거죠. 맞아요. 이사 있는 거 다 알려줬는데 혼자만 못 보실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김우랑 교수님, 이 팀 때문에 인맥은 정말 모르는 분인데 인맥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어느 날 생각이 번뜩 저는 생각을 번뜩 하는데 그래서 메모를 항상 하는 습관이 묻어먹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찰나하니까 그걸 붙들고 늘어지려면 그때 메모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멤버를 항상 회사에서도 멤버들이 항상 일하면서도 갖고 다니는데 근데 생각을 언뜻 나는데 교수님이 왜 멘토 저거를 하라고 그 과제를 내줬을까 지난번에도 한 왜 이걸 하라고 내줬냐 제가 채팅방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인터뷰를 왜 다녀야 되나? 인터뷰 말고 그 전에 과제가 있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죠? 내가 못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저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나중에 고객들 만나서 상대하고 얘기하고 문제 해소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는지 최소한 그 멘토라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고 저도 선생님이라면 그러면 애들한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여기 짧은 시간에 해서 볼 수 있어요. 시간 좀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설명을 함으로써 아 그래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하는구나 이걸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얘기가 누락됐어요. 네. 누락되니까 이걸 왜 하는지 힘들기만 한 거야. 힘들기만. 힘들고 다 그러시구나. 저는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얘기가 길으니까 상관이 없고 제가 지금도 이해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채팅방에 배고기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거기다 올리면 안 돼요. 이거 막 찍어가지고 그 방에 올리면 되는데 그 바쁘게 또 막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어디 그 블로그로. 그래서 블로그로 가서 또 우리 배고기를 또 찾아서 거기다 또 막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자동화 시스템. 채팅방에 안 올리고 왜 카페에다가 또 올리고. 예, 그거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 그걸 분류하려면 또 분류를 그 배고기에 다 올려버리잖아요. 또 분류해야 돼요. 그 분화별로. 그 상, 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하는 거, 뭐 블로그 올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분류를 하게끔 시스템화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나름 그 네, 시스템 나름대로 시스템 시킨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 메모를 그냥 차트 내용이 복잡한 내용을 종류도 분류 안 된 걸 여기다 메모를 해요. 그러면 이걸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정리를 해줘. 정리. 근데 정리를 교수님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정리를 해주는 게 이제 자동 직원이 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또 막 블로그로 들어가서 네. 배고기 찾아서 그걸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인정하며. 네. 아 되게 힘들었고. 저는 이제 단어가 이쪽 계통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하거든요. 오픈 채팅방도 어떻게 뭐 주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포스팅해라? 그 단어의 말을 몰라요. 포스팅을 글을 써라 그 얘기로 포스팅. 포스팅해라 하는데. 네. 그렇죠. 포스팅해라 근데 뭐 포스팅이 뭐지? 근데 다른 그 배고기 동료들의 그 하는 거 보니까 그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그 주소를 이쪽에다 링크 걸어 놓으세요. 그게 포스팅이죠. 이게 어떻게 글 쓰고 있어요. 지금 하겠다. 아니 그럼 세 분 어제 인터뷰 하신 거 다 포스팅 하셨나요? 안 했죠. 안 했어. 포스팅 안 했어요. 아니요? 근데 하셨어. 블로그가 없는데 어떠해요? 아니요. 블로그는 저 포스팅은 아직 저기 뭐지? 인터뷰 지금까지 두번 했는데 네, 맞아요. 네. 두 분 다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저기 뭐지? 저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저희 다시 오늘은 단순한 다 하고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못 갑니다. 네. 바로 바로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귀찮아서 하겠어요? 못합니다. 어제 보니 저도 했듯이 오늘 다 하고 집에 갔어요. 네. 지금. 오늘은 포스팅 어제 바로 하시더라고요. 본게 저 아니 그게 네. 블로그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저는 그것도 안 했거든요. 저는 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네, 네. 저 블로그 올렸어요. 일단. 네. 네. 오늘 메모를 안 한 이유는 메모 습관이 있는데 여기 유튜브가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차피 오픈 채팅방에 링크 걸잖아요. 네. 바로 올리니까 차 타고 버스 타면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갈 때 그거를 이제 봐가면서 메모를 하던 것처럼 그러려고 이제 오늘 저거 다시 보면서 네 속도도 네, 또 저거 다시 보면서 블로그는 쓰고 집에 가시고 바로 쓰고 근데 저는 쓰고 여기 아까 해온 거에 그렇게 많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한 다섯 군데 정도만 고쳐도 되고 네, 올리고 보완하는 본게 저 뭘 적용해야겠다. 중요한 거는 저기죠. 내 삶에 뭘 적용해야겠다.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들은 것, 세 가지. 느낀 것, 내 삶에 적용할 것. 어제도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왜 하셨잖아요, 왜 질문을 모르겠다. 저도 이제 그 공간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뭐 나를 찾아라 스스로 말하는데 중요한 건 왜를 알아야 돼. 내가 왜 나를 찾아야 돼? 왜 책을 써야 돼? 그걸 못 쓰면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당신이 왜 당신을 알아야 되는지, 왜 책을 써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언급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크루징하고 우리 엔딩하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깊은 얘기는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55분 됐네요. 네, 혹자 우리 저를 찾아주시고 백오기 대표님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맨날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과정 수업하면서 멘토님 따라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게 작년 일이네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제 스스로도 이제 그때와 지금이랑 많이 성장해 있는 걸 느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또 배운 것을 제 삶에 저는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절실하게 됐었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좀 배운 것을 바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시고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사업하시면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당당하게 멋지게 사시고요. 내일 조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연구소 구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